여러분 제 예전 영상이에요. 기미 잡티 진짜 많았거든요. 목색이 차이나기 시작해서 목까지 발라줬다니까요. 언니는 피부가 진짜 어린 것 같아.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중안부가 짧아질 수 있는 팁, 그 중에서도 잡티 케어 1등 공식, 바로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괜찮다 하면, 그때 피부과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던 게 먹을 때는 아 내 피부가 원래 좋구나, 물 끊으면 갑자기 푸석해지고. 안녕하세요, 민들레 여러분, 민가든입니다. 언니는 피부가 진짜 어린 것 같아. 나이를 어디로 먹어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이거 저 예전 영상인데 한 6년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더 어려 보이지 않아요? 피부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가든 씨는 백인처럼 피부도 되게 얇고 건조하고 주름도 잘생기고 기미 잡티가 고민되는 피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미백관리, 탄력관리, 수분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피부라고 하셨어요. 저는 특히나 이런 뷰티 트렌드에 엄청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요즘 트렌드는 슬로우 에이징, 요거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피부도 깨끗하게 정돈이 되면서 탱탱하고 어려지는 슬로우 에이징 꿀템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보러 가실까요? 슝슝슝슝. 첫 번째는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건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중안부가 처질 수밖에 없어요. 중안부가 짧아야 동안으로 보이는 지름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웃을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막 칵칵 웃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웃을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게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중안부가 짧아질 수 있는 팁입니다. 어금니를 맞닿지 않게 해주고 이 혀를 입천장 위에 대주세요. 턱에 힘이 들어가면 자갈턱, 호두턱처럼 턱에 근육에 되게 힘이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힘을 빼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턱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입술에 힘을 빼고 살짝 입을 벌려서 처음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집중을 해서 여기 힘이 들어가는지를 체크해가지고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방법과 앞광대 위쪽으로 웃는 표정을 계속 해줘요. 그러면 그걸 5분 이상 하잖아요. 그럼 여기 광대에 엄청 땡기면서 근육이 땡땡해지거든요. 그렇게 전 자주 해주니까 이 앞볼에 좀 더 리프팅되고 안 처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웃을 때 훨씬 편안하게 웃어지는 것도 있어서, 특히 운동할 때 인상을 엄청 쓰면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절대 안 그러고 항상 가든 회원님처럼 저런 표정으로 운동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할 정도로 인상을 안 쓰면서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작은 포인트인데 얼굴을 동안으로 만들 수 있고 주름을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저 이거 20대 때 저의 모습과 지금 30대인데 피부에 있는 잡티만 맑아져도 훨씬 더 어려 보여요. 요즘 슬로우 에이징 진짜 말이 많은데, 저는 슬로우 에이징의 두 가지 포인트가 바로 탄력 그리고 미백 같아요. 그 중에서도 잡티 케어 1등 공신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 제품 진짜 열심히 쓰면서 얼굴이랑 목색이 너무 차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은 진짜 하얘졌는데 뭔가 목이 노리끼리 해서 목도 진짜 열심히 발라야 될 것 같아. 제가 애정하는 세럼, 셀퓨전 씨 토닝 씨 잡티 세럼이에요. 저는 이런 미백 세럼은 진짜 꾸준하게 사용해보고 후기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꽤 오래 썼거든요. 보통 비타민 제품들이 좀 자극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여러 번 발라도 진짜 자극적이거나 따갑지가 않더라고요. 이 제품은 약산성 포뮬러로 자극은 줄이되 비타민C 흡수율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비타민 세럼은 마무리감이 되게 끈적이는 제품이 많은데, 이거는 진짜 끈적임이 없이 되게 수분감만 많은 그런 타입이에요. 제가 이거 꾸준히 바르니까 얼굴만 너무 하얘져서 목까지 열심히 발랐다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를 때 이렇게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바르고 났을 때 딱 효과를 봤던 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되게 환해진 느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미 잡티가 생기면 나이가 확 들어 보이잖아요. 저희 엄마만 해도 기미 같은 게 엄청 짙어졌어요. 짙어지고 나니까 피부과 가서 뭐 레이저 토닝 같은 거 받아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부도 되게 얇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잡티 관리는 생기기 전에 관리하는 게 가장 좋고, 짙어지기 전에 이렇게 미백 케어 제품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슬로우 에이징은 빠빠이썸,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요 하나가 30ml예요 요게 28,000원대인데 만원 이상 할인이 들어가고, 여기다 추가로 20ml까지 해서 총 50ml로 만나볼 수 있는 혜자 구성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아이템은 제가 친구들하고 30대에 접어들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눈가랑 팔자주름이에요. 나 오늘 아이 보톡스 맞고 왔어, 아이 리주란 하고 왔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눈가는 피부가 되게 얇아서 엄청 위험하기도 하고 진짜 아파요. 근데 아이크림은 잘못 선택하면 눈에 비립종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너무 산뜻하면 발랐나 싶은 제품
제품이 많은데 요 제품은 요거트 같은 제형으로 감싸주면서 수분도 잘 챙겨주면서 탄력감도 잘 채워줘서 눈가가 좀 탱탱해지는 걸 느껴서 저는 30대 이후로는 아이크림을 열심히 발라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즘에 콜라겐 아이 패치도 나왔어요. 그런 것도 눈 밑에 건조할 때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여러분 눈가, 입가, 팔자주름 있는 부분은 특히나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감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다음은 슬로우 에이징의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선크림입니다. 왜냐면 피부 노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자외선이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메이크업 할 때 톤업 선크림을 그때부터 엄청 발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뭐 바른 것 같은데? 한번 닦아보면 뭐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30대에 와서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데일리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괜찮다 하면 365일 꼼꼼하게 선크림 바르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지금 집에 갖고 있는 선크림만 해도 10개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피부 컨디션에 따라 야외 활동 유무에 따라 선크림을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초반때 예전 영상만 봐도 정말 주근깨랑 기미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너무 고민돼서 피부과를 이제 갔어요. 그때 피부과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던 게 바로 이 셀프전시 선크림이었어요. 그때부터 셀프전시 선크림 좋다고 유튜브에서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크림 맛집 이 셀프전시에서 새롭게 리뉴얼한 게 셀프전시 레이저 UV 선스크린이에요. 이게 리뉴얼 전 제품이에요. 요것도 진짜 잘 썼거든요. 요거는 리뉴얼 된 거. 요게 더 발림성도 더 좋아지고 마무리감도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손으로 문질렀을 때 리뉴얼 전께 좀 더 많이 문질러야 되고 요거는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좀 더 부드럽게 잘 발려져요. 제형은 끈적임 없이 되게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발랐을 때 백탁이 없이 피부만 톤업이 돼서 화사한 느낌으로 톤업 크림 대신에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굉장히 기특한 게 자외선으로 생긴 광노화 그리고 UV 에이징까지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바르기만 해도 무너진 수분 장벽, 떨어진 탄력, 짙어진 잡티까지 같이 개선해주는 굉장히 똑똑한 제품이에요. 진짜 예쁜 스킨톤으로 마무리되고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밀리지가 않아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령에서 원플원 기획 세트 할인에 3월 한 달 동안 할인 쿠폰까지 준다고 하니까 당장 달려가세요. 자세한 프로모션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 제품 발라도 아무리 좋은 마스크팩을 해도 피부 위에 각질이 있으면 블루투스로 스킨케어 한 거랑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 각질 제거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스킨케어만 잘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좁쌀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소개했던 제가 또 효과를 많이 봤던 클렌저인데요. 곡물로 이루어진 스크럽 파우더 워시예요. 그래서 오돌돌돌하게 입자가 만져지는데 이게 클렌징을 같이 함으로써 효소로 인해 각질 제거도 되고 곡물 스크럽이 피지나 각질을 말끔하게 클렌징을 해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클렌저예요. 쓰고 나면 피부가 정말 부들부들거리고 저는 여행할 때도 정말 따로 항상 챙겨다니는 그런 클렌저템입니다. 슬로우 에이징 하면 이 이너뷰티가 빠질 수 없잖아요. 저는 정수기 위에 정말 이너뷰티가 엄청나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양제 잘 챙겨 먹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영양제는 잘 안 챙겨 먹어도 이너뷰티는 잘 챙겨 먹는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잘 먹고 있고 효과를 봤던 이너뷰티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누트라코스는 피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매해서 먹기 시작한 제품인데요. 먹을 때는 아, 내 피부가 원래 좋구나, 원래 이렇구나 생각하는데 이걸 끊으면 갑자기 푸석해지고 이걸 먹어서 피부가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제품인데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분자가 좀 크기 때문에 몸에 흡수를 시키려면 소화를 해야 돼요. 이 누트라코스는 콜라겐을 더 잘게 쪼개놓은 아미노산이라서 피부 조직 회복이랑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 약간 물 타입이라서 공복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 나는 공복에 막 일일이 다 챙겨 먹기 귀찮으면 먹는 아이템인데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되고 다이어트 할 때 단 거 땡기고 간식 먹고 싶을 때 이거 젤리인데 맛도 꽤 맛있어서 샤인머스켓 맛이거든요. 화장실도 잘 가는데 콜라겐까지 자체 챙겨주는 제품이고 또 맛도 있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다 비슷해 보이는 콜라겐이겠지만 각자 역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우리가 뭐 물론 피부만 좋다고 어려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숱도 풍성해야 되고 이런 손톱도 되게 건강해야 되는데 비오틴 성분도 들어가 있어서 이 모발이나 이 손톱 또 에너지를 만드는 데 좋으면서도 콜라겐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셀렌이라는 유해산소를 제거해가지고 약간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항산화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액상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먹어야 되고 달달한 베리 맛은 아니고 새콤한 베리 맛이에요. 다음은 디바이스를 소개할 건데요. 예전에는 정말 시술을 주기적으로 또 레이저 같은 걸 많이 받았는데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붓는 거 진짜 하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에 디바이스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써주니까 확실히 피부도 어려지고 시술에 쓰던 돈을 좀 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정말 진짜 머리밭에 있던 자주 쓰는 제품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거는 뭐 워낙에 유명한 제품인데 톡 근육을 리프팅해주고 조금 부피를 줄여주는 제품이라서 얼굴형 라인을 좀 잘 잡아주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테라웨이브라는 디바이스예요.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저의 그 찐 흔적이 보이나요? 젤을 열심히 바르고 안 닦은 흔적이 있는데 피부과에 가면 여러 가지 시술을 받고 나서 물광 리프팅 시술 같은 걸 또 마무리로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얼굴 전체적으로 싹 리프팅 된 게 되게 눈에 보이고 안색도 맑아지고 잔주름도 되게 펴진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진짜 뭐 촬영 전날이나 데일리로 거의 매일 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제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도 안 아파요. 이 제품은 IPL 기능도 들어가 있으면서도 초음파, 고주파 요 두 가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두 제품 다 100만 원대라서 가격이 조금 있는데 사실 피부과 가면은 이 300은 그냥 깨지잖아요. 요거 사가지고 돌려서 사용해서 가성비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 부분이 IPL 기능으로 해서 잡티를 조금 깨끗하게 안색을 좀 밝혀질 수 있고 여기로는 초음파 리프팅까지 같이 가능해서 턱 쪽에 이중턱이 좀 신경 쓰인다던가 눈 밑에가 좀 많이 처진 것 같다던가 할 때 이런 부분 모드로 초음파 리프팅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겉에서 속까지 슬로우 에이징 시켜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슬로우 에이징 꿀템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셀프 전시 제품들은 이번에 기획전으로 할인을 만나볼 수 있어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단 일주일간 기획전 할인은 물론 또 3월 한 달 동안은 할인 쿠폰까지 발행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건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관리는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 다 어려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우리 민들레들 안녕.